16기 옥수는 영숙을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 후 대형 로펌인 율촌에 방문한 사진으로 인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고소 경고 글이 없어지더니 옥순이 영숙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숙아 언니, 옥순 언니야. 고소건으로 대형 로펌에서 이 사건 큰 거 알고 다들 도와주신다고 연락을 많이 받아서 미팅을 했어. 월요일은 바로 결정할 거야. 언니는 사실 방송 중 저격이나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 라방만 끝나면 서로 각자 갈 길 가고 마주칠 일 없다 생각했어. 하지만 너가 개인 나방 할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생각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생각했어. 언니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아. 마지막으로 너가 앞으로 언니 언급만 하지 않겠다 하면 고소는 안 할게. 고소가 시작되면 나는 끝까지 갈 생각이야. 앞으로 언니 언급은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쿨하게 서로 각자 인생 살고 싶어 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옥순은 이후에 카톡 내용을 공개했고 내용이 영숙에게 전달된 이후 영숙은 만나서 사과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얼굴 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순도 영숙이가 서운했던 점이 있으면 사과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자고 말했는데요. 영숙이 언제 시간이 괜찮냐,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다, 내가 언니한테 찾아가는 게 맞다고 말하자 옥순은 빠른 시일 내에 보자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옥순은 영숙이도 저에게 서운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오해가 있다면 저 또한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 대응 전 몇 달 만에 영숙이에게 물어봤고 제 행동과 태도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스타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옥순과 영숙이 서로 풀게 되었고 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